안녕하세요. 굿모닝 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에서 올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글로벌 아티스트 3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스포티파이는 올해 음원 스트리밍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올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글로벌 아티스트 순위에서 배드버니와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드레이크와 저스틴 비버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한국 아티스트 중에선 가장 많은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했고 이어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한국 아티스트 10팀의 스트리밍 횟수를 합치면 약 137억 회를 넘긴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지난해 기록한 106억 회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K-POP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준 통계였습니다.